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스 출장을 매년 한국으로서 가고 있는 제가 갈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도 한국 사람 모습 중에서 고도 비만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지 뚱뚱하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주제로서 어떤 내용을 다뤄주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체형 중에서 비슷한 모양을 볼 수 있는 고도 비만의 모습을 한국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인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도시인 경우에는 지방도시보다 뚱뚱한 사람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멋을 내고 또 주변 사람의 동화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또한 주변 시설의 운동시설이 나름대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국인들이 뚱뚱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미국의 음식 중에서 오일리하지 않은 음식이 사실 별로 적습니다. 샐러드라고 해도 샐러드 위에는 소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미국 음식에는 오일을 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소스 문화하고 드레싱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먹으러 가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소스를 선택해서 소스를 어디셔널 돈을 주고서 구입을 해서 먹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음식점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스를 구비해서 입맛에 맞게 음식을 먹게 되어 있죠. 소스 속에서는 많이들 대도시에 찾고 있는 스파이시 메요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윗 칠리라는 게 있고, 허니 머스타드가 있죠. 대표적인 이런 소스 안에도 굉장히 단 설탕이라든지, 그 외에 각종 올리브 오일서부터 해서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중에서 대부분이 소스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의식적으로 인식을 못하더라도 많이 축적이 되면서 뚱뚱해지는 원인의 일부가 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걸음량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걷는 양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집 앞에서 두 걸음 나가면 자기 차가 있고, 또 도착해서 두 걸음을 가게 되면 사무실이라든지 자기의 일터라든지 자기의 목적지가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걷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부러 운동에 시간을 들여서 러닝머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트랙을 돌기 위해서 공원을 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뚱뚱해질 수밖에 없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으로 뚱뚱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패스트 문화에 대중합니다. 사실 뭐 패스트푸드 하면은 미국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전세계적인 패스트푸드의 브랜드는 다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미국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광고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광고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 내용 중에 하나가 약과 아니면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를 봤을 때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와 또한 제품에 대해서 맛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스트푸드에서 오히려 뚱뚱한 사람을 선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패스트푸드가 오픈을 못하게 하는 어떤 법적인 제약이라든지 거리 제약을 두는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하고는 꼭 먹게 되는 게 건강식의 어떤 음료가 아니고 대부분 탄산음료나 칼로리의 어떤 드링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면 일반적인 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올가닉 제품의 드링크하고는 매치가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요. 패스트푸드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의 광고비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또 로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라든지 어떤 광고에 있어서의 어떤 조건을 많이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발효 음식입니다. 한국처럼 김치라든지 각종
오래된 고추장과 된장처럼 발효 음식이 일반적인 음식의 기본 소스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발효 음식의 종류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피클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 발효 음식이 적은 미국의 어떤 음식 문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음식에 있어서의 양의 문제입니다. 미국으로 관광을 오셨거나 처음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궁금해서 뭐 프랜차이저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신 한국분들이 제일 먼저 놀라시는 일들이 크기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햄버거 같은 경우에 패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빵의 크기를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양을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닌데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오랜 전통적으로 사이즈가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그 부분으로 소비자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이 적당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 양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고 그 양으로 먹다가 보니까 굉장히 살을 찌는 데 있어서의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비교를 보여드릴 어떤 기회도 만들겠지만 미국의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양이 많고 큽니다. 사이즈가 물론 품질이 떨어지는 건 없지만 기본적인 사이즈가 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인식해온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아니면 키가 굉장히 크다. 물론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체구라든지 몸무게가 미국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뒤질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이유. 그 외에는 뭐 엑스트라로 생각한다면 운동량도 있고 때때로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어떤 부수적인 어떤 이유들도 있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뚱뚱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겠죠. 미국의 대도시인 경우에서도 칼로리를 생각하고 소금의 양이라든지 설탕의 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운동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도시보다는 지방도시가 더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그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레저라든지 걷는 양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의 뚱뚱한 사람들의 문제점 그리고 뚱뚱함, 건강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조심해야 되겠죠. 미국의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뉴 캐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